인프피 씨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결혼이요? 글쎄요, 아직은 생각해 본적 없는데. 저는 가벼운 만남보다는 좀 진지한 교제를 원했어요. 아, 그러시구나.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너무 진지해서 숨 막혀. 저 혹시 화나신 건 아니죠? 네? 아니요? 왜요? 아, 그게 표정이 굳어 있으셔서. 아, 죄송해요. 집에서 나올 때 에어컨을 켜고 나온 것 같아서 갑자기 신경 쓰여서. 저는 화나신 줄 알고 걱정했네요. 하하. 근데 진짜 화나신 거 아닌 거죠? 너무 눈치를 많이 보시네. 좀 불편하다. 인프피 씨는 요즘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? 아, 그게 사실은 요즘? 아, 그렇네요. 그럼 고민할 필요 없겠네요. 아, 덕분에 후련해졌어요. 감사해요. 뭘요? 아, 상담하러 오길 잘했다. 아, 뭔가 이상한데? 아, 진짜요? 저도 그 영화 진짜 좋아해서 여러 번 봤거든요. 전 특히 주인공보단 옆에 조연인 친구 캐릭터가 너무 매력있던 것 같아요. 허쩌던데 전 특히 마지막 장면이 진짜 좋았어요. 편하고 잘 맞긴 한데 뭔가 친한 친구 만난 것 같네. 인티 씨는 주말에 쉴 때 뭐 하세요? 주로 집에 있는데요. 뭐지? 내가 마음에 안 드나? 무표정이라 알 수가 없네. 어? 인프피 씨, 와인 말고 물 마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네? 왜요? 원래 꽃에는 물을 줘야 되잖아요. 어? 인프피 씨는 취미가 뭐예요? 아, 저는 요즘 주말에 등산 가는 거에 재미 들려서요. 운동도 되고 경치 구경도 하고 좋아요. 최근엔 관악산에 갔었는데요. 아, 기빨려. 함! 좀 피곤하신가 봐요? 아, 네. 어제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에 잤거든요. 그래도 소개팅 자리인데 좀 성의 없는 거 아닌가? 인프피 씨는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세요? 저는 연애하면 올인하는 스타일이라 최대한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연락 같은 것도 매일매일 하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가능하면 데이트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프피 씨는 어떠세요? 아, 그래도 난 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데. 이한테 들었는데 완전 인싸시라고 들었어요. 크크. 친구가 많으신 것 같아요. 아하하, 뭐 그런 편이죠. 흐흐. 친구분들한테 되게 인망이 좋으시던데 주변을 되게 잘 챙기시나 봐요? 아, 네.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느낌이랄까요. 하하. 좋은 사람 같긴 한데 주변 사람 챙기느라 나에게 소홀하진 않을까